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딴 이름 한 소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딴 이름 한 소리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딴 이름 한 소리란 음악에 사용되는 각 음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음이름은 다르나 실제로는 같은 음으로 들리는 관계를 딴 이름 한 소리 또는 같은 말로 이명동음이라고 부릅니다. 보기 편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팔을 보면 지난 시간 변화표에서 설명드렸던 샵과 더블샵, 플랫과 더블플랫을 사용하여 딴 이름 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. 파는 미와 반음 관계입니다. 그런데 미에 반음을 올려주는 샵을 붙였을 때 미와 파 사이의 반음이 올라가면서 같은 음이 나게 됩니다. 또 파와 솔은 오음 관계입니다. 그런데 반음을 두 번 내려주는 즉 오음을 한 번 내려주는 더블 플랫을 붙임으로써 파와 더블 플랫을 붙은 솔이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도입니다. 도는 레와 반음 관계, 도는 시와 반음 관계입니다. 그런데 반음을 올려주는 샵을 붙인 시와는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. 또 도는 레와 오는 관계입니다. 따라서 반음을 두 번 내리는 즉 온음을 한 번 내려주는 더블 플랫을 붙인 레와는 도가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딴 이름 한 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